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7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춘천시청 소속 컬링팀이 세계 여자 컬링 선수권 대회에 국가대표로 출전해 사상 첫 동메달을 따고 환영 속에 어제 귀국했습니다. 춘천시청 컬링팀의 활약으로 이 춘천이 컬링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상 처음으로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메달을 딴 컬링 여자 국가대표팀이 금이 환영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춘천시청 소속입니다. 20살 동갑내기인 김민지와 김수진, 양태희와 김혜리는 지난해 송연고를 졸업하고 춘천시청 컬링팀에 입단했습니다. 이후 아시아태평양 컬링 선수권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는 등 경기력이 날로 좋아졌고 마침내 대한민국 최초로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값진 동메달을 목에 걸 수 있었습니다. 일본 스킵샷이 나가면서 딱 동메달을 따게 됐을 때 애들이랑 그냥 껴안고 그냥 기뻐했었던 것 같아요. 춘천시청 컬링팀의 활약으로 춘천이 컬링 도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강원도 학교 중 컬링팀이 있는 곳은 춘천이 유일합니다. 강원도 학교 컬링팀은 신남 초등학교에서 소양중과 남춘천 여중, 춘천 기계공고로 이어집니다. 학생 선수들의 성장에 따라 춘천이 컬링의 중심지로 발돋움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춘천의 컬링 전용 경기장 건설이 보류된 것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춘천시는 60억 원을 들여 올해 말까지 경기장을 지을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평창 동계올림픽으로 강릉에 경기장이 생겼는데 춘천에 또 만들 필요가 없다는 정부 입장으로 사실상 건립이 무산되는 분위기입니다. 춘천은 예전부터 빙상의 고장으로 불렸습니다. 춘천 컬링이 더 성장하려면 경기장 건설 등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홀몸 노인과 중증 장애인의 안전을 확인하는 응급 전화기가 잦은 불량으로 응급 대처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관계기관이 시스템 개선에 무관심하면서 응급안전이란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습니다. 황구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르신 응급호출기의 신호가 끊겼습니다. 응급관리요원인 사회복지사가 출동해 호출기를 점검했더니 이상하게도 바로 119로 신고가 들어갑니다. 엄연히 정상 작동하고 있지만 먹통으로 모니터링 되고 있는 겁니다. 응급요원들은 센터로 접수되는 신호를 믿지 못하고 하루 두세 번씩 현장에 나가 직접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주시는 전화기 업체와 지난달까지 모든 불량 사항을 점검했다고 밝혔지만 먹통 전화기 사례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시멘트로 돼 있는 데서 안 터지는 경우가 있다고 그래서 그때는 집에 와이파이 그런 기계처럼 그런 걸 세우면 서비스 종결이나 이사 등으로 장비를 이전 설치하는 일을 전문가가 아닌 응급요원에 떠넘기는 것도 문제입니다. 작년 말 응급전화기 설치 이후 수리를 요청한 기기만 150대에 달하고 오작동이 빈번하게 발생하는데도 강원도 거점 응급관리센터와 서비스의 장비 상황을 최종 점검하는 사회보장정보원마저 손을 놓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답변을 드려도 되지만 그래도 요거는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장한테 제가 이 연락을 올리라고 제가 하겠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홀몸 노인과 중증 장애인의 안전을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된 응급 안전 서비스. 관계 기관들의 무관심 속에 제도의 기본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시멘트 업계의 대표주자 쌍용 양회의 불법 파견 시비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중장비 운행을 담당하는 협력 업체에 이어 정비를 담당하는 업체에서도 불법 파견 여부를 놓고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유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쌍용 양회 동해 공장의 중장비 운행을 담당하고 있는 쌍용 동해중기입니다. 쌍용 양회의 중기 업무 부서였다가 외환 위기를 겪던 1998년 협력업체로 분리됐습니다. 이 업체 노조원들은 분산은 됐지만 사실상 독립된 기업이 아니라며 쌍용양회에 직접 고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쌍용양회 퇴직 간부들이 사장을 번갈아 맡고 있고 각종 장비의 소유권을 쌍용양회가 갖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원청이 직접 지휘 감독을 하고 하청업체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회사로서의 그런 독자적인 뭐 설비, 장비에 대한 고난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중장비 정비를 담당하는 협력업체 쌍용 동해정비에서도 같은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단체교섭 결렬과 직장 폐쇄로 노사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 소속의 노동조합은 쌍용 중기와 다를 게 없는 불법 파견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쌍용 양회는 극구 부인합니다. 두 회사 모두 정상적인 도급 계약 관계일 뿐이며 협력업체의 운영이나 경영진 선임에 개입한다는 건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합니다. 엄연한 자금 관리나 인사 관리를 별도로 하고 있는 회사 실체가 있고요. 두 번째 불법 파견이 되려면 그 소속 근로자들이 우리 지휘 명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뭐 절대 그런 점이 없기 때문에. 지난해 고소가 이루어진 쌍용 중기에 대해 노동부는 최근 불법 파견 혐의가 인정된다며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올해 초에 노조가 진정한 쌍용 정비에 대해서는 본격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유인호입니다. 강릉시가 올림픽 특구를 개발하겠다며 대규모 투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사업 준비가 이미 시작된 단계라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청사진이 없어서 실현 가능성에는 의구심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조규환 기자입니다. 강릉시 옥계면 금진 온천 휴양지구입니다. 이곳은 동계올림픽 특구로 지정된 곳인데 현재 300여실 규모의 호텔이 들어서 있습니다. 강릉시가 이곳 금진온천지구에 약 2조 원 규모의 투자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민간 사업자와 협약을 맺었습니다. 강릉시와 주식회사 영풍문고는 협약식에서 2025년까지 약 260만 제곱미터 부지에 자연친화형 리조트와 골프장, 쇼핑몰 등을 세울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일대의 개발 행위가 이미 제한됐고 앞으로 주변을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어 사업 부작용을 줄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사업 예정지에 포함된 사격장 등의 군 시설물 이전 협의도 이미 시작됐다며 빠르면 내년부터 이전이 가능할 것으로 낙관했습니다. 내년이면 바로 착공에 지금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인허가 절차, 이 허가 절차가 끝나면 사격장 이전 공사부터 바로 착수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군 시설물이 해결되더라도 천연기념물인 해안당구는 개발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광개발 사업에 처음 뛰어든 영풍문고가 컨소시엄을 구성한다고 하지만 막대한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지도 의문입니다. 특구 지정이 되고 토지 수용이 되고 어떤 가시권에 들어왔을 때는 저희가 또 개발 범위를 따로 만들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 그 그룹이나 또는 제 그 3회. 여기에다 영풍문고의 계열사인 영풍이 이번 투자를 계기로 강릉시 옥계면에 비철금속 특화산업단지를 다시 추진하려는 포석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강릉시의 올림픽 특구 개발을 위한 투자 협약에 의구심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규환입니다. 횡성과 양양에 이어 이 평창에서도 화상 경마장 유치를 두고 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마사회가 경마장 설치를 공모 형식으로 추진하면서 일명 브로커가 끼어들어 마을을 들쑤시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조성식 기자입니다. 2호석의 메밀꽃 필 무렵으로 유명한 평창군 봉평면. 지난해 말부터 화상 경마장으로 불리는 막권 장외 발매소 때문에 동네가 시끌벅적합니다. 주민들은 찬성과 반대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 일부는 침체된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유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한쪽에선 사행성 도박장이 문화계 고장 이미지를 훼손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마사회와 전혀 관련이 없는 업체가 화상 경마장 유치 사업을 추진하면서 마을에 괜한 분란만 일으키고 있다는 겁니다. 마사회에서 회사를 맡긴다. 그런데 그 회사도 정확한 회사가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찬성 반대가 나오면 지역이 분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체를 포기하려 합니다. 한국 마사회는 승마 체험 등 레저 시설이 포함된 공원형 장애 발매소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지 물색과 주민 설득 등
직접 사업에 나서는 대신 공모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주민과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아 접수하면 사업 타당성만 검토하겠다는 건데 이 과정에서 브로커가 생겨나 마을 지원 사업 같은 불확실한 정보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금 공모 자체에 들어가지도 않았고요. 그 저희하고 뭐 전혀 관계 없이 진행되는 그런 그 부분이고. 앞서 횡성군은 주민 반대로 무산됐고 양양군은 논란 끝에 신청했지만 마사회로부터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분란의 소지가 많은 경마장 사업을 사실상 경쟁에 붙이면서 조용한 마을들을 들쑤시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양구군청 소속 50대 공무원이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갑질을 하고 공용 기름을 몰래 사용하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폐기물 처리장에서 소각용 기름을 자신의 차에 주유를 했는데 양구군의 관리도 소홀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남성이 폐기물 처리장 건물에서 기름통을 들고 나옵니다. 이어 자신의 차량 주유구를 열고 기름을 넣고는 다시 건물로 들어갑니다. 이 남성은 지난달까지 양구군 폐기물 처리장에 근무했던 양구군청 소속 공무원 57살 박모 씨. 박 씨는 지난 2016년부터 지난달까지 공용 기름을 몰래 빼돌려 자신의 차량에 주유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박 씨는 이곳에 연결돼 있던 호스와 기름통을 사용해 자신의 차에 소각용 경유를 주유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49차례나 기름 절도가 이어졌지만 양구군은 지난달에야 절도 사실을 확인하고 공용 유류 구입 절차를 강화했습니다. 기름이 외부로 방출이 일절 안 되게 이제 다 마감 조치를 해놨고 별도로 이제 유류 관리 대장 같은 걸 새로 만들어서 더 철저하게 지금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박 씨는 폐기물 처리장에서 함께 근무한 기간제와 공공근로자 등 부하 직원들에게 갑질을 하는 등 모욕을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상사들이 뭐 욕을 하고 협박하고 그래서 좀 힘들다 그런 내용으로 저희한테 제보가 들어왔었고 경찰은 박 씨 등 3명을 절도와 모욕, 협박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벌이는 한편 폐기물 처리장 부실관리 책임에 대해 양구군청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이 수사비밀을 사건 당사자에게 누설한 검찰수사관 A씨를 구속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수사관은 공무원 뇌물수수와 관련된 검찰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당사자인 공무원 B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현재 퇴직 공무원인 B씨도 입건해 개발사업 명목으로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의회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설화를 추진합니다. 강원도의회는 예결특위 상설화에 대비해 6억 원의 예산을 오는 4월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4급 전문위원 1명을 추가하고 위원회 회의실 등 사무공간을 현재 상임위원회 회의실 아래에 추가로 만들 예정입니다. 오늘 영동 지역은 대체로 흐리고 저녁부터 비가 조금 오겠으며 영서 지역은 낮 동안에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강원 산지에는 2에서 5cm의 눈도 예상됩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영동 지역이 15도에서 20도, 영서 지역은 12도에서 17도, 강원 산지는 11도에서 14도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한편 영동 지역에는 건조주의보와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이며 강원 산지에도 이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이어서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계속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럼 자세한 오늘의 날씨와 행사를 안내해드립니다.
올해 상반기 안에 도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모든 교실에 공기청정기가 설치됩니다. 지난해 도내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실에는 공기청정기 설치가 완료됐고 올해 상반기에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실에도 공기청정기 3,500대가 추가로 설치됩니다. 또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률이 증가하며 체육 수업과 교육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체육관 94곳과 다목적실 130여 곳에도 공기정화장치가 설치됐습니다. 특히 미세먼지 경보 발령 시 학교장이 지역교육장과 협의해 휴업이나 단축 수업을 결정할 수 있도록 자율권도 강화했습니다. 강원도 농업기술원은 PLS, 즉 농약 허용물질 목록관리 제도 시행에 맞춰 소면적 재배작물에 대해 농약 미등록 병해충 발굴과 농약 직권 등록 시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은 지난해 실태 조사를 통해 54종의 미등록 농약과 53종의 병해충을 밝혀냈고 48개 품목의 약재를 등록했습니다. 올해는 소면적 작물 미등록 농약 사용 실태 조사와 함께 농약 직권 등록 시험으로 참나물 균액병 등 17개 병해충과 85종의 약재에 대해 약효 약해 시험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원주시가 무단 횡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펜스를 주요 도로에 확대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무단 횡단 사고 위험이 높은 북원로와 건등로, 치양로 등 7개 구간 1.3km에 설치되며 상반기 중에 완료될 계획입니다. 원주시는 지난해에도 13개 구간 4km에 무단 횡단 방지 펜스를 설치했으며 무단 횡단이 많은 주요 도로를 중심으로 설치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고성군이 청년의 권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합니다. 고성군은 청년 지원 기본 조례안을 제정해 청년 정책 재원 조달 방안과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5년마다 기본 계획을 수립해 주요 군정 정책과 연계할 계획입니다. 또 고성 평생 살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10팀을 선정해 창업 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까지 23억 원을 들여 청년 창업 공간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한국남부발전은 정선 만항제에 32.2MW급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했습니다. 이번에 준공한 정암풍력단지는 2.3MW 규모의 풍력발전기 14기가 설치돼 2만 2천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할 수 있게 됐습니다. 남부발전은 또 태백 귀내미에 19.8MW급, 강릉 안인에는 60MW급의 풍력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백시 장성동 화강아파트 철거 작업이 60%가량 진척됐습니다. 태백시는 장성동 탄탄마을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위한 화강아파트 철거 보상 협의가 60%가량 진척됨에 따라 빠르면 다음 달부터 철거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